KCTV는 최근 비자를 받고 제주에 온뒤 종적을 감추는 외국인 선원들의 잠적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업피해는 물론이고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국적 선원들이 여성을 따라 숙소를 빠져나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선원 비자를 받고 제주에 왔지만 다른 일자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종적을 감춰버리는 외국인 선원들. 서귀포 지역에 있는 400여 명 가운데 16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협을 통해 전국에 할당된 외국인 선원은 지역 관리 업체의 중개로 선주와 최소 4년의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잠적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조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탈률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선원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 이상 되면은 인원 제한 그런 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인원 제한 걸려가지고 근데 요번에 협의를 하면서 배정은 다 받았어요. 나중에는 다 받았는데. 근데 점차적으로는 나중에 만약에 이제 40% 넘어가고 하면은 거의 허가 취소까지 가지 않을 건가. 어렵게 데려온 외국인 선원이 사라지고 새롭게 선원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령 받을 거 중요한 생각밖에 못 받는 거. 내가 우리는 방법에서 돈을 더 주던가 애들 돈 주고 뭐 달래줄 수밖에 없는데 잘해줘도 잘해줘도.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에 배정된 외국인 선원은 2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느슨한 단속망과 강제 출국뿐인 솜방망이 처벌에 조업 현장은 손쉬운 이탈 수단이자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